안녕하세요. 뉴캐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꼭 눌러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구독자 사연편으로 해서 저의 구독,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 분 중에서 굉장히 힘들게 지난 한 달 가까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한 힘들게 해결을 하고 못하시고 계시는 내용 중에서 우리 한인분들한테 도움을 주시고자 그리고 혹시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요. 끝까지 보시고요. 영상 내용 중에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한인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기 위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함께 정보를 가지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같이 구독자 사연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화기 플랜을 바꾸기 위해서 퀸즈에 있는 T모빌 매장을 방문을 했고요. 웹사이트에서 확인한 T모빌 Authorized 딜러의 매장이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며칠 되지 않았을 때 핀 번호를 가지려 어템트 했다는 알람 문자를 T모빌로부터 받았습니다. 티모빌에 전화를 해서 안전하고 걱정할 것 없다는 말을 재차 듣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전화가 제가 사용하는 전화가 서비스가 안 됐고요. 회사 근처에 있는 다른 티모빌 매장을 방문해서 물어보니 제 번호가 다른 회사 메트로 PCS로 옮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번호를 옮기는 것은 몇 가지 시큐리티를 통과해야 하고 나름의 절차가 있는데 나중에 확인 결과 이메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점은 미루어 보아서 전화 회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핀 넘버라는 게 전화번호 옮길 때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고 할 때 평소에는 일일이 필요로 하지 않았기에 전화를 해서 본인은 확인을 여러 번 해야만 알려주는 네 자릿수 번호인데 어떻게 이메일로 받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port out scam이라고 하더라고요. 플랜을 가입을 하면서 주었던 전화번호와 이름, 이메일 주소 정보를 가지고 이메일로 들어가서 등록된 전화번호로 인증을 받아서 로그인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그동안 받았던 결제 이메일이나 은행 이메일 등을 확인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에서 번호 인증을 받아서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대충은 벤모, 체이스, 웨스턴 유니언 등으로 들어가서 돈을 생금을 했고요. 아마존, 애플, 베스트바이, 타겟 등등에서 당일 스토어 픽업이나 허브, 락커 픽업으로 주문을 했어요. 몇 개는 브루클린, 브롱스로 주소로 배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물건은 저희 집 앞 매장에서 픽업 주문도 했더라고요. 아이폰, 에어팟, PS, 아이패드 같은 전자기기들이었고요. 여러 개에서 몇천 불씩 결제가 되었어요. 티모빌 몇 군데를 찾아가서 전화를 거의 매일같이 통화를 해서 쪼아도 바로 전화번호를 돌려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2주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매일같이 전화를 하니까 5일 정도 후에 번호를 돌려받았습니다. 이메일 로그인 후에 이중 보안을 걸어놔서 전화번호가 없으면 제 이메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정확히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떤 집까지 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서 5일 동안은 매일 일일이 사이트마다 들어가서 보고하고 전화로 확인을 해야 했어요. 회사들은 전화를 했을 때는 하나같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다음날 다시 확인하면 해주기로 했던 보안 잠금이나 결제 잠금, 결제 취소 같은 그런 게 되어 있지도 않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고 살다 보니 진상이 되어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나중에는 로빈후드 어카운트에도 로그인을 한 기록을 확인했고요. 체이스에도 카드에도 사인드로 이름을 여러 명 넣어놔서 카드가 5장이 추가로 발급이 됐습니다. 이런 건 온라인 어카운트에서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곳에 저런 곳에 결제도 많이 걸려 있고 크레딧 카드도 여러 가지 열려 있고 이메일로도 너무 많은 정보가 오가서 정말 이런 사기가 별로 어렵지 않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은행을 아예 다 막아버려서 피해액이나 이런 건 다행히 적지만 너무너무 성가신 일이더라고요.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 그런지 일처리를 정말 제대로 해놓은 곳이 거의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도 본인 일이 아니라 그런지 거의 관심이 없다시피 하고요.
overspent라고 와서 신고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하더군요. 아무튼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모르는 사람이 내 핀번호를 알아서 폴트아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티모빌과 다른 전화에서도 물어봤지만 every piece of information을 매치 후에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건 완벽하게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어카운트, 특히 이메일이나 결제 정보가 오가는 어카운트에는 two-factor authentication 그리고 third-party authenticatio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이중 보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맞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앞에 티몰 매장을 갔을 때 거기 직원이 있던 직원이 가능하면 몰 안에 있거나 큰 전화회사 매장을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티모빌 간판을 달고 있어도 진짜 authorized 딜러는 몇 안 되는 몇 없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물어봐도 잘 설명을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물어봐도 자기들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전화번호와 이메일 다 돌려받고 몰랐던 결제나 구매도 확인을 했고요. 체이스에 여러 번 접근을 했어도 아직도 은행은 잠시 동안 락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어카운트도 새로 해야 했어요. 휴가까지 써가면서 재택도 못하고 하루 종일 전화하고 쫓아다니고 픽업 주문을 캔슬도 못하는 건 직접 가서 채우기까지 하면서 결국 아이폰 한 개는 결제가 되었고요. 당일날 주문 후 한두 시간 후부터 전화해서 매일매일 애플에 확인하고 캔슬 컨펌을 여러 번 받아도 결국엔 결제가 되어 돌려주는데 투 빌링 사이클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주소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서 찝찝한 마음에 CCTV까지 사다가 달았습니다. 너무 귀찮고 성가시고 쉽게 되는 스캠이라 정말 다른 분들은 이런 일을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기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온라인 스캠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곳에서 카드 결제가 되고 있는 일은 봤어도 이렇게 질긴 스캠은 처음 당해봤네요. 요즘같이 온라인상에서 액티비티가 많은 시대에 너무 쉽게 당할 수 있는 일이라 한번 유튜브를 통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이래저래 시기가 안 좋은데 사기까지 당하면 정말 우울하거든요. 혹시 제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나 드릴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바쁘신 시간에 두서없는 길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유익한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히 종합을 해보면 전화 매장을 가셔서 authorized dealer, 그러니까 공인된 딜러 매장인지를 알고 가셨고 가신 다음에 전화번호를 새로 받고 왔는데 보통 전화번호 회사에서 보통 통화를 하거나 어카운트를 들어가려고 하면 핀넘버를 알려달라고 그러죠. 핀넘버 4개 자리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전화회사 뿐만이 아니라 사이트 도메인 회사라든지 그 외에 뭐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계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그런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핀넘버 4자리를 알려줌으로써 그 내용이 모든 정보가 빠져나갔고 내 전화번호는 정지가 되는 상태에서 다른 데에서 전화번호가 사용이 되고 있고 전화번호를 통해서 상품을 구입해서 여기저기서 트랜잭션이 발생된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내용으로 컴플레인과 전화회사 매장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회사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것을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서 본인이 이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직접 일일이 방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전화를 해서 며칠 내에도 확인을 못하는 부분들은 직접 기다렸다가 다시 확인을 하시면서 해결을 하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사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을 해서 벌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사실 제가 영상 중에서도 월마트 사기 사건을 올려놓은 영상도 있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결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마트에서 노트북, 넷북을 누군가가 주문을 해서 매장에서 픽업을 해가는 조건으로, 왜냐하면 주소지를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죠. 픽업을 해가는 조건으로 결제가 된 일도 있었고요. 그에 대한 관련 영상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방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중국에서 어떤 물건을 제가 주문을 했을 때 제 카드가 도용이 돼서 2만 불 가까이 제 카드로 호텔 그리고 각종 유럽에 여행을 하면서 쓴 사기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은행마다 그리고 크레딧카드에다가 전화를 해서 디스퓨트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신고를 하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거의 해결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말씀처럼 제일 찝찝한 건 내 정보가 다 노출이 됐다는 거죠. 자, 미국에 살면서 이런 일은 굉장히 발생을 자주 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스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달아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제 문제점은 뭐냐면 그 해결을 하고자 하는 트랜잭션이 발생된 상점에서는 해결을 거의 해주지를 못하고 해결해 줄 의향도 그 다음에 화가 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하신다고 해서도 경찰서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그리고 경찰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리포트가 필요하기도 하죠. 자,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리 조심을 해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랜잭션으로 전화번호를 통해서 아니면은 내가 상품을 구입을 할 때에 카드 인포메이션을 넣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스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카드 16자리 번호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CVC 코드를 넣으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체크박스가 하나 잘 보이든 안 보이든 있습니다. 그 체크박스가 오토매틱하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내 개인정보와 전화번호, 아니 뱅크 어카운트에 대한 정보, 크레딧카드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입력을 해놓을 것이냐, 저장을 해놓을 것이냐고 묻는 란입니다. 그 란에 체크를 항상 빼내주셔야 됩니다. 체크를 해놓으시게 되면 내 크레딧카드 정보가 남아있으면서 도용을 받는 게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신 것처럼 요즘에서는 그러한 사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중 삼금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그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 Gmail을 보시면 내 로그인이 이메일의 로그인이 다른 데에서 됐을 때 2차로 전화번호로 확인을 받는 잠금 장치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내가 이메일로 확인을 받거나 텍스트 메시지를 받아서 본인이 맞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야지만 이메일 어카운트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우리 구독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인인증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이나 요즘에 이베이나 페이팔에서 하고 있는 장치인데 내가 결제를 하거나 로그인을 할 때에 어플리케이션에서 현재 우리가 OPT 카드라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OPT 카드라고 아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번호가 생기면서 생성이 되면서 그 번호를 입력해야지만 됩니다. 즉 아마존.com이나 페이팔이나 또 그런 많은 큰 회사에서도 요즘에 로그인을 하거나 결제 바로 전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공인인증 번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인인증 받는 번호가 2단계의 보안장치인데 그거를 눌러서 넣어야지만 결제가 되거나 이메일이 오픈이 됩니다. 따라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은행 카드, 뱅크 카드나 크레딧 카드를 연락을 해보시면 내가 사용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사용 승인 여부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옵셔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계시는 크레딧 카드마다 또 뱅크 어카운트 카드마다 사용을 하면서 내가 알림을 내 텍스트 문자로 내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옵션을 선택을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캠 그리고 프라우드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바로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디스퓨트,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어필을 꼭 하셔야지만 됩니다. 또한 큰 사건으로 문제가 되셨을 때는 바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통해서 내 크레딧 스코어를 받을 수 있는 세 군데의 보로 회사의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현재의 내가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통해서 스캠, 프라우드를 당하는 일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발생을 하셨을 때 그 사이트 회사를 experian.com이라든지 크레딧 카드 3사를 통해서 그 내용의 디스퓨트를 꼭 하셔야지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천불, 몇만불씩의 크레딧 스코어를 크레딧 나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통해서 내 개인정보를 통해서 사기 사건에 휘말리셨을 때는 FBI를 통한 전화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도용이 돼서 제3자, 4자가 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형사사건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경찰 리포트에 의존하지 마시고 FBI에 접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영상에서 지난 한 달 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크레딧 카드를 통한 그리고 전화회사를 통한 사기사건을 당했을 때 아니면 불평불만이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전화회사로부터의 컴플레인이 있으실 때에
보고를 하고 리포트를 하실 수 있는 디파트먼트가 있습니다. 관련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 링크를 다시 한번 걸어드리고 하단에 영상 밑에 관련 링크를 다시 한번 영상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 굉장히 어렵게 구독자 사연을 보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해결이 100% 되지 않고 계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 속에서 좋은 정보와 좋은 아이디어를 혹시 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러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아니면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겠다는 내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개인 핸드폰을 처음에 발급을 하기 위해서 만드실 경우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핀 넘버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모든 게 다 들어갈 때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지만 되고요. 근거를 남기시지 않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독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화회사를 가입을 하실 때에는 정 안 되면 전화회사에 다이렉트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시는 방법, 그리고 싸고 또한 옵셔널로 해서 다른 어떤 액세서리를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엄한 지나가는 길거리에 아무 핸드폰 매장에서 가입하시는 부분은 절대로 자제를 하시는 부분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읽어드린 구독자 사연분의 현재의 입장처럼, 현재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내가 불안해서 집에서 잠을 자는 데에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살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통해서 핀 넘버를 통해서 사기 사건을 당했을 때 제가 드린 아이디어 말고 그 외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좋은 해결이 있으셨던 분들은 밑에 아래에 하단에 댓글로 꼭 좀 남겨주셔서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캐다리 쌤이었습니다.